사실 저희가 준비는 했었는데 그걸 안 하시면 놀랄 수 없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곳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곳 시민청을 또 정말 힘겹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시민청을 운영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운영 스태프들 위해서 생일 축하 한 곡을 불러주시면 어쩔까 싶은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또 운영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좋은 음악 들려드리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너무 작은데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민청. 매번 제가 무대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시민청의 청자는 무슨 청자일까요? 예, 교육청 자주 오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보통은 시청, 보청 하면 보통 간청청자를 쓰는데 이곳 시민청은 들을 청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3년 전에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그야말로 힐링을 하고 가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꿈을 접고 있었던 분들께서 내 꿈을 펼치는 공간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간 내가 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음악을 하고 싶었다, 어떤 것을 좀 하고 싶었다 했다가 결혼하고 애기 낳고 먹고 살다 보니 다 잊어버렸던 그 꿈들을 한 번쯤은 꺼내봐서 시민기획단에서 함께 무대를 꾸며보시고 그 꿈을 만들어 나가보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이곳에서는 여러분들께 또 시민예술가들이 편안한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음악들을 전달해주고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이곳 시민청 찾아주셔서 함께 음악도 즐기시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부 공연은 마치